왕궁의 북쪽으로는 인공조경의 극치를 이루는 정원들이 이어져 있다. 이 정원길을 지나 조금 더 언덕을 오르면 왕족의 여름 궁전인 헤네랄리페가 나온다. 헤네랄리페의 중앙에는 아세키아라는 이름의 분수로 꾸며진 정원이 있다. 알함브라를 너무나 사랑했던 마지막 왕 술탄 부압딜은 천국의 모습이 궁금한 자는 이곳을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야 se sabe que Granada tuvo que ser reconquistada a los musulmanes en 1492. Fue el último baluarte del imperio islámico y posteriormente ha habido una buena adaptación, pienso, que entre las culturas. De hecho, pues ahora mismo se ve que en España hay una... pues vuelven a convivir musulmanes y cristianos. Uh-huh. 알람브라가 완성되던 시기는 그라나다 왕국의 운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1492년 1월, 이사벨 여왕은 800년에 걸친 이슬람의 통치를 끝낸다. 알람브라의 주인 술탄 보압딜은 8세기 만에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모로코로 쫓겨갔다. 그리고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대항해를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의 영광시대를 열어나갔다.